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할렐루야. 제가 영적 치유 시리즈를 계속 지금 15번째 하고 있는데 오늘은 중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독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중독은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이거 상관하지 않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독 안 된다. 전만의 말씀이에요. 목사건 장로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도 중독증에 걸릴 수 있어요. 이놈의 중독은요, 한 번 붙었다 하면 떨어지지 않아요. 기생충처럼요. 참 말씀드리기가 거북한 내용인데요. 제가 잘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남자답고 의리가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도박에 중독이 되었다는 걸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이분도 처음부터 중독이 되었겠습니까? 뭐 해외 가서 뭐 어쩌다가 한 번씩 해보는 게 이게 호기심이 생기고 이게 또 승부욕이 발동이 돼가지고 나중에 중독증까지 갔겠지요. 이게 이제 들통이 났어요. 이게 언제 들통이 났느냐? 이게 도박을 하려니까 돈이 없으니까 교회 재정 헌금을 건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들통이 나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가정도 깨지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그냥 폐인이 된 것이죠. 저에게 찾아왔어요. 이제 내가 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교회 개척을 좀 해야 되겠다고 전 목사님 도와달라고. 아니 뭔 모르고 제가 그냥 우리 김문기 장로님하고 그냥 해서 몇 천만 원 도와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돈 가지고 강원랜드에 갔다는 사실을. 아이고 참 도박이 이렇게 그거 여러분 얼마나 귀한 돈인데요. 그때의 배신감이요 얼마나 저에게 상처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남들은요 영리해가지고요 저거 그 친구 도와주지 말라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베트남인데 사모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빨리 200만원 보내달라고 그래서 100만원 200만원 많이 이렇게 뭐 속았다고 해요. 난 그것도 모르고 그냥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라 처음에 기천만원을 도와준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걸 가지고 강원랜드를 갔다가 내가 당장 불렀어요. 이런 소새끼 말새끼 하면서 그냥 어? 개새끼는 안 했습니다. 소새끼 말새끼까지만 했어요. 막 그냥 막 그랬더니 그분이 무릎을 꿇고 목사님 잘못했다고. 아 무릎 꿇고 하는데 또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좀 주었어요. 그리고 미국 가서 이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온전히 치유를 받고 좀 돌아오라고. 그런데 거기를 다녀왔는데도 여러분 치유 프로그램 다 소용없는 거예요. 중독이 이렇게 무섭구나. 도박 중독이 정말 도박에 미치면요 현장에서 마누라도 팔아먹고 도박한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뭐 그만두고. 그래서 제가 또 불렀습니다. 얼마간의 용돈을 다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걸 가지고 강원랜드에 또 신방을 가셨다네. 강원랜드에 또 가신 거요. 세상에. 아, 내가 당장 전화를 했더니 또 강원랜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유성근 장로님이 거기 안전상모로 10년을 계셨어요. 다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서 사진까지 딱 찍은 걸 딱 보냈더니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그걸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암흑의 목사님,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 세상을 그냥 미련 없이 떠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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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냥 떠나라고 그러지 죽으라 소리는 안 했습니다. 떠나세요. 떠나세요. 얼마나 도전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마침내 스스로 출입정지를 한 거예요. 자기가 다시는 나는 평생 평생 내가 강원랜드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지를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연락 와도 내뒀어요. 그냥 놔둬버렸어요.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더니 이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에 한두 개씩 먹고 잠잘 데가 없으니까 노숙을 하는 겁니다. 찜질방에 가서 자고. 제가 몇 달 후에 불렀더니 얼마나 굶었는지요. 진짜 한 20kg 빠졌어요. 쑥 들어가가지고 뼈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40일 금식한 사람처럼 그렇게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그 빼빼마란 몸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 내가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 다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김무기 장로님 이제 사람이냐고 말이죠. 어? 그래도 우리 오늘 대표기도 하신 권 장로님하고 또 상의하고 또 같은 고향이거든 그래서 좀 우리 한번 끝까지 믿어봅시다 해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제가 지원을 해주고 지금도 월세를 보내주고 있는데 지금 교인들이 한 20명 보인대요. 2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박을 완전히 끊었다고 하는데 내가 아직 100%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야 가는 거죠. 없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언제든지 저희 교회 강단에 세워주기만 하면은 자기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도박에 이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거 고백하면서 내가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겠다고 간증 회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더 확신이 올 때까지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만은 이 도박이라고 하는 중독이 사람을 이렇게 버려놔버렸어요. 그 좋은 교회에서 쫓겨났죠. 가정도 깨졌지요.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죠. 심지어는 형제간들도 그를 돌보지 않아요. 여러분 돌본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오늘날 현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참 다양한 중독의 노예가 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놈의 중독 때문에요.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를 중독이라고 하는 말인가? 중독증이란요 자신의 의지로는 절제할 수 없는 병적인 의존 상태, 이걸 이제 중독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는요 통제할 수 없는 나쁜 감정, 행위와 습관, 이걸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중독으로부터 헤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독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물질 중독입니다. 약물 중독이죠. 알코올 중독을 비롯해서 아무튼 마약 중독, 환각제 중독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하나는 행위 중독입니다. 약물을 주입하지도 않았는데 잘못된 정서나 가치관에 의해서 나쁜 습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독자들의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중독이 되었으면서 중독이 안 되었다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요. 그래서 분명히 행위 중독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중독이 아니라고 끝까지 나는 이건 뭐냐 몰입이다
나는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느끼고 있어요. 중독과 몰입의 차이를 아십니까? 중독은요 주로 충동에 의해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통제력을 상실하고 막 충동에 의해서 안 하려고 있는데 막 나도 마르게 하는 거요 하고 나서 후회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와요. 그리고 막 자존감이 결여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충독입니다. 반면에 몰입은 충동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신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일에는 관심이 없을 정도로 그 일에 푹 빠져버린 거, 완전히 홀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일 자체를 엔조이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고생이나 어려움도 감내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서 굉장한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자 중독과 몰입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으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말한다면 하나님보다도 그 어떠한 것을 사랑하거나 집착하거나 애착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도 중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의해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독이요. 세상에 푹 빠져. 왜냐하면 이것들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자 요한 1서 2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는 것은 이것도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독이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존 번연은 철로역정에서 이 세상을 마취의 나라, 중독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사탄이가 사람들에게 마취 주사를 놔요. 마취 주사를 놓으니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는 무감각해. 야 예수 믿으자고, 아이고 우리 교회 나가자고, 정신도 없어. 그냥 완전히 하나님 앞에는 그냥 마취를 내.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얼마나 세상에서는 말이요 그냥 춤을 추고 사는지 몰라요. 뜬구름을 잡고 얼마나 집요하게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대요. 이 세상 정력도 다 지나간대요. 다 지나간대. 우리 남진장은 우리 토요일날인가 금요일날인가 마지막으로 이제 역경의 열매 27번째 마지막 딱 썼어요. 다 지나간대. 명예도 지나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마지막 인생을 팬들에게도 예수를 전하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 진짜 100만불짜리입니다. 100만불짜리예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한번. 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만이 영원합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만이 영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푹 빠지십시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손에 잡힐 듯 잡힐 듯 하면서 그냥 그 세상 부질없는 영광만을 위해 따라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홀릭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해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생기셨습니까? 중독증은 그러면 어떻게 오는가? 우리 약점을 통해서 와. 약점, 이놈의 약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으면 약점을 잘 우리가 커버해야 됩니다. 마귀가 싹, 저도요
그 상황에 접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도 잘못하면 저도 충분히 도박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개척교회 시절에 진짜 제 목회 잊을 수 없는 우리 문정남 장로님, 김현석 권사님 저를 처음으로 미국 여행을 시켰어요.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스베가스를 갔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가면은요 호텔 1층 어디든지 카지노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한 후 아 장로님이 제안을 합니다. 카지노 한번 가자고. 내가 어떻게 목사 체면에 갑니까? 근데 우리 김현숙 권사님이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목사님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왜냐면 그때 우리 우리 문 장로님이 저를 개척한다고 좀 도와주셔서 앞으로 또 건축금도 해줄 줄 모르는데 목사님 저 비율을 맞춰주세요.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그 장로님 그것도 해야 돼. 가야지 그럼 또 가야지 뭐 그냥 갔지 뭐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갔죠. 갔는데 주여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몸은 절대로 카지노 보기는 보더라도 내가 손도 안 대게 하여 주옵소서. 아 그런데 우리 문 장로님이 그냥 신나게 이분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착한 줄 아세요? 그런데 이 도박장에 가니까 막 눈이 그냥 벌써 눈동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막 땡기는 옛날에 코인 바꿔서 옛날에 막 땡기시는 분인데요. 근데 계속 돈만 잃는 거예요. 돈을 계속 잃어. 어제 열받아가지고 진짜 열받잖아요. 근데 우리 옆에서 김현숙 권사님의 목사님 한번 땡기실래요? 그러죠. 아, 권사님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목사인데요. 이 마음속으로 이 더러운 도박마귀야. 예수 이름을 물러가. 너는 내 뒤로 물러갈지어라. 그래 우리 권사님이요. 목사님은 복이 있는 분이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복을 몰고 다니시는데 그 복 있는 손으로 한번 땡겨보시면 어떻게 터질지 어떻게 아십니까? 이게요 참 아주 이게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려고 그래요. 그냥. 아이고 그래서요. 아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야 복 있는 손 그래 복 있는 손 복 있는 손 그래서 내가 했죠. 아이고 저기 그러면 이제 이 그 권사님하고 약속해서 그러면 나한테 내가 혹시 터질지 모르니까 그 돈은 절대로 권사님 돈도 안 되고 내 돈도 안 되고 장로님 돈도 안 되고 이거 하나님 돈입니다. 하나님 돈 이거 건축원금으로 합시다. 건축원금으로. 아 이제 그랬더니 뒤에서 사탄 마귀가 얼마나 그냥 야 잘했군. 어떤 사람이요 담배가 너무 그냥 꼴초야 그래갖고 막 폐를 다 버려요. 그래 이제 당신 말이야 담배 그렇게 피우려면 나하고 이혼하자고. 아유, 담배 피운다고 근데 이제 건강을 위해서 그랬겠죠. 남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담배 안 피울 거야. 담배 피우면 그때 이혼하지 말자. 그러고다가 담배 피우는 걸 또 이게 들켜버렸어요 이 바보가. 그래서 이혼하자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언제 앞으로 안 피운다고 그랬지. 내가 뒤에서는 피워도 되잖아. 옆에서는 피워도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했다고 하는데 아이 제가 잘못 쫓았어요. 마귀한테 너는 물러가라 그래야 될 텐데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뒤에서 저한테 소곤소곤 거리는 거예요. 야 뒤에서 김 권사님 말씀이 맞아. 너는 복 있는 종이잖아. 그러니까 한번 복 있는 손으로 땡겨봐. 그래서 아이고 뭐 주여 한 번이니까 그냥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터지면 건축원금으로 우리 서로 다 약정을 해놨으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고 쫙 땡겼어요. 세 번째에 여러분 터졌습니다. 어떻게 터졌느냐 그냥 이 스릴과 이 짜릿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 그냥 땡기니까 막 차랑차랑 100불이 터져버려서 100불이 1불 놓고 100불이요. 한 번 이제 다음에 이제 만불 터질 거예요. 이제 주여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지 주의 종이 복이 있지 그냥 땡겼어. 근데 무슨 복이 있어? 개뿔이나 복이 있어? 돈 다 먹어버렸죠. 아이고 참 아유 땄던 돈 다 날려서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승부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막 그 문장님 남의 돈이 갔다 뭐 아까운 것도 없이 계속 땡기는 거예요. 안 돼요라는 거예요. 도저히 내 마음속에 아 이게 아니야 장로님 그만둡시다. 난 그만하겠습니다. 깨끗이 손 씻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앉았던 자리에 우리 장로님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딴 데로 가고 제가 앉았던 자리에 금발의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 금발의 할머니가 아마 5분에서 한 7분 후에 비명소리가 그랬더니 막
게 아니라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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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불 터졌어요. 아유 5만 불 5만 불 5만 불. 그냥 김현숙 권사님이 거기 좀 앉아서 계속 하시지. 내가 계속 했어야 돼요? 아이 참 씁쓸한 마음으로 씁쓸한 마음으로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5만 불 막 찰랑찰랑찰랑찰랑 예 찰랑찰랑찰랑찰랑 야 이 소면제라도 있으면 강제로 자할 텐데 도대체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짜릿한 순간들. 그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불면증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슬럼머신하고 상관없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 그랬더니 또 사탄이가 뒤에 와가지고 서건서건 야 아까는 네 돈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해서 그런 거야. 이번에 한번 네 돈으로 한번 해봐. 네 돈으로 한번 해봐. 도저히 그걸 이기지 못하고 제가 옷을 입고 다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누구를 만난 줄 아세요? 우리 장로님이 또 와서 같이 만났어. 같이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아~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에, 말하지 말자고 했는데 30년이 지나서 이제 여러분 방으로 돌아와서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런 짓 안 합니다. 저라고 하는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소목사 아무것도 아니요. 중독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다음부터는 가두요. 절대로 절대로. 지난번에 뭐 우리 참전용사 우리 행사한다고 브라스페가 있어 뭐 800명 1000명 보셔서 거기 다 슬로머신 지나가요. 보지도 않았어요. 예, 나도 옛날에 저런 때가 있었지. 막 그 어른들 눈이 비대가지고 막 그냥 잡아당기는데 저는 성경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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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도 지금 아마 카지노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 헌금 갖다가 도박하고 있을지 몰라. 지금도 라스베가스에 있어요. 얼마나 아찔하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서서히 점진적으로 옵니다. 중독증은 금방 오지 않아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게 중독증인 줄 알고 빠져놓으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중독증의 비극입니다. 비극입니다. 잠깐 분리시켜서 조금 한다는 게 한 번이 두 번이 세 번이 네 번이 다섯 번 되다가 중독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중독인 줄 알면서 너무나 좋아. 이게 중독인 줄 아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짜릿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그런데 나중에 인생 망치는 겁니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중독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걸 이기고 이걸 치유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첫째로 피할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당장 피해야 돼요.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점을 통해서 이 중독이 온다고 했잖아요. 예컨대 알코올 약점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 알코올 때문에 지금 간이 이렇게 지금 다 버려놓은 사람이 어떻게 왜 친구한테 따라가서 술집에 가가지고 술잔을 놓고 아버지 뜻이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안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안 마시게 이거 미친놈이지. 예. 아니 지금 니코틴 때문에 그냥 폐가 다 버려가지고 폐암 온 사람이 담배 안 피워야 되는데 왜 담배 까치를 들고 왜 그냥 아버지 뜻이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뜻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면서 입에다 대고 하면은 이거는 죽으려고 한장하는 것이죠. 신나를 봅니다. 뿌리놓고 불구덩이 들어가는 똑같은 거요. 피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피할 수 있는 단계까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아 요셉이 봐요. 요셉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를 유혹했을 때 빨리 피해서 그렇지 안 피하고 그 옷을 반쯤 벗고 있는 여자를 계속 물끄러미 보면서 사모님 안 되는데요 아버지 뜻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면 결국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과감하게 도망갔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중독 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도망가야 돼. 막 요제미꽁 피구꽁 피하듯이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도망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온 물리처럼 너 시험을 당해
번째 여러분 끊을 수 있는 단계에서 내가 끊을 수 있으면 끊어야 돼요. 끊을 수 있으면 초기 단계 중독 정도 초기 단계는 내가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 당장 결심하고 과단성을 발휘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불륜의 관계 인터넷 중독 게임 같은 거 나쁜 습관 미루면 안 돼. 지금 끊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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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것에 고민하고 갈등한 사람 있으면 당장 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카트 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는 끊으려고도 안 돼 안 돼. 이건 도저히 이런 중독증은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피하고 끊는다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중독증의 죄의 보따리를 누구한테 갖고 와?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요 주여 나는 지금 중독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이놈의 중독증의 쇠사슬이 되어서 이놈의 나를 꽁꽁 묶어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요 이 쇠사슬을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이고 우리 이제는 중독증의 쇠사슬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얽음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사슬이 얽음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서 나를 꽁꽁 묶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을 주소서. 어거스틴 아시잖아요. 그는 쾌락의 종교 마니교에 심취했어요. 완전히 뭐 주색잡기에 그냥 놀아나서 짐승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머니가 십자가 앞에 나왔어요. 아들을 위해서 대신 중독증의 모든 보따리를 십자가에 던져버려 주여 우리 아들이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마니교의 쇠사슬에서 풀려나서 주님께 꽁꽁 묶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묶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 아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2000년 역사의 든든한 교리의 등불을 밝히는 위대한 교부가 된 겁니다. 삼일체 교리를 이분이 말이요 잘 기초를 놓았던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안 나와도 어머니가 대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중독의 보따리를 던져버렸을 때 아들이 구원받고 아들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였거늘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중독증의 모든 보따리를 내버리면 여러분 주님께서 어찌 우리를 자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평강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십자가 앞에 가세요. 보혈의 능력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자유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을 평화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을 참된 행복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중독증 치료해 주십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참 평안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사명에 몰입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중독증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중독증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을 80%나 90%나 사랑하니까 이게 1, 20%에서 딱 그냥 세상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진짜 우리 크리스찬과 베스타가 진짜 부부간에 사랑해야 돼. 정말 1%, 2% 남겨두면 여기서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세상도 정력도 다 지나간대요. 다 지나간대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해봐요. 어디에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몰입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명에 홀리게 되어보세요. 주일 성수에 홀리게 되어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홀리게 되어봐요. 여러분 절대로 견눈질하지 않습니다. 견눈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견눈질을 안 하는데 왜 중독증에 빠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전도작정을 하는데요, 우리 여성도들 정말 하나님만 사랑해, 교회를 사랑해, 교회 와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치고 여러분 잘못 빠진 사람 파세요? 없어요. 없어. 괜히 동창회 가서 회식하고 2차 가고 그 노래방 가고 어디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탈선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몰입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 몰입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중독에, 세상 중독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저도요, 기질상 성격상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남진 장로님 제가 아주 화끈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밖에 모르고 목양 일념으로 살아와서 견눈질할 틈도 없었고요, 그러간 의협심을 가지고 오로지 한국의 공익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아직도 골프 연습장도 못 가봤어. 아직도 진즉 배워서 사실 골프 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김문기 장로를 잘못 만났어요. 제 양반을, 제 양반이 제 기질을 알고 목사님 성격이 단순해서 승부욕이 많다 보니까 골프에 맞들이면 목사님은 내기 골프합니다. 토요일 날 치면 주일도 나갈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 완전히 커들납니다. 목사님 골프 치지 마세요. 골프 치지 마세요. 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내기 골프가 그렇게 중독성이 강한가? 강한가? 근데 참 김문기 장로는 나한테는 그래놓고 치는 골프장 다닙니다. 이런 사람을 나쁜 장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장로는 없었다. 나쁜 장로지요. 근데 제가 참 인간으로서 아직까지 인간으로서 정말 인간으로서 행복한 게 뭐냐, 그냥 산에 가는 거예요. 산에 가서 노래도 하고 나무와 대화도 하고 참 이 깨구리도 보고 산에 가면 그냥 모든 게 다 잊혀지는 거예요. 어제 이제 오랜만에 산에 갔는데 산에 가는 시간도 없어요. 아, 그 벌써 철쭉이 피어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 피는데 왜 갑자기 또 우박이 떨어지고 눈이 떨어지요? 막 그냥 그 철쭉이 저한테 춥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참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으로서 이렇게 산에 가는 것도 행복한데 우리 장로님들한테 누르보래 골프 치는 분한테 산에 가는 것보다 골프 치는 게 좋냐고 그랬더니 골프가 좋긴 좋대요. 그래서 전도 언젠가 치기는 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산행이 좋고 아무리 골프가 좋아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홀리게 되어서 우리 권사님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성경을 나보다 더 많이 봅니다. 정 권사님 나보다 더 찬송을 더 많이 하고 더 성경을 더 많이 봐요. 그래봤자 어떻게 저를 능가하겠습니까만은요, 오늘 어이 내 성경 10장 보고 왔네, 밥 먹네. 아, 그러면 나도 그냥 성경을 그냥 바쁘니까 아이고 주의하겠습니다. 내가 권사님보다는 못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중독 이런 거 안 빠져요.
뭐 정치권 될 이유도 없어요. 교권 싸움에 희생 플라이 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잠깐 사람인지라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은혜의 축적의 힘이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다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반드시 그 충동의 자리에 가지도 않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편에서 여러분 저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며 그리고 악인의 길을 쫓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나들이 저리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3월까지는요 이제 꽉 차요. 꽉 차. 근데 이제 벌써 4월이 된다. 4월이 되어가지고 이제 뭐합니까? 나들이 저리 벚꽃이 피면 이제 벌써 세탁소부터 바쁩니다. 아 이제 피부과 다니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나들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들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들이보다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벌써 이제 꽃이 핀다니까 여러분. 그래도요 여러분 꽃이 피어도 같이 웃고 꽃이 져도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의 기쁨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같이 자고 같이 웃는 알뜰한 그 사랑이 봄날은 온다. 봄날은 간다가 아니에요. 봄날은 온다. 특별히 여러분 사명받은 성도들이요 열심히 전도하는 데 몰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재미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가느냐 이 말이요. 식당 성가대 봉사 양육하고 모든 우리 살아가는 전도단들 우리 병경원들 우리 교육자들이요 이 기쁨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사명에 중독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에 홀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에 홀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벚꽃이 피어도 여러분 철쭉꽃이 피어도 주일날이면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봄이 되면 조금 한쪽 귀퉁이가 피려고 하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생명으로 여깁시다. 아멘요.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요. 사명이 누인이기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외에 집착한 것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중독이 될 정도로 세상 어떤 것에 빠진 적은 없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도 혹시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가 그런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모니카 여사처럼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내 대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명에 몰입하며 홀릭되어 살겠다고 결단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찾아가셔서 모든 중독 중 세상에 빠진 것 게임 중독 이거 하나님이 다 빼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버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해주시고.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으로 주여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모든 때 묻은 것들 다 중독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걱정 가득하고 갈보리로 나가십시다 여러분.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외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내 짐을 풀었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갈보리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던져버리게 하옵소서. 모든 중독을 던져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